내 이런 상태에서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내 종아리의 상태가 어떤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손가락 하나로 충분히 집에서도 손가락?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손가락 하나로요? 말도 안 돼. 한 개로? 이게 가능한가요? 여기 이제 보시면 발목 이렇게 위에 정갱이 있잖아요. 예. 뼈가 있는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지금 눌러보시면 눌리지 않습니다. 네. 그렇죠. 근데 네. 나이가 드신 분들,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눌렸는데 다시 올라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. 이런 분들은 이제 한번 병원을 가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고. 저는 이제 선생님 주로 이제 아침에 주로 이렇게 많이 좀 붓는 편이에요. 그래갖고 밤에 족욕을 하고 잔날은 다음날 아침에 좀 풀리는데 족욕을 안 한 날은 다음날도 많이 부어있거든요. 네. 신발을 신을 때 보면 운동화가 아주 딱 맞아 떨어들어서 조금 뻑뻑해요. 조금 다니다 보면 이제 붓기가 풀리니까 조금 이제 헐거워지는 거죠. 네, 많이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리가 잘 붓는데 저는 저녁 때 족욕만 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좀 따뜻한 물에 이제 다리만 담그게 되면 다리에 피가 몰리게 됩니다. 혈관이 이완이 돼서 붓는 증상이 조금 더 심해져서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시고요. 오히려 다리를 발가락이 코보다 위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부기가 빠지게 되고요. 그렇게 족욕 같은 거 원하시면 오히려 좀 찬물에 하시면 조금은 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네.